네, 다이어트를 하기 좋은 계절은요. 바로 너의 계절.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플라이투가의 신곡이죠? 네, 그게 아니고요. 좋은 계절은 바로 겨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추울수록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 하시나요? 여자들은 뭐 다이어트 계획이랄 게 없어요. 그냥 늘 365일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아 진짜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태까지 우리 식구들 같이 밥 먹을 때 봤거든요. 네. 다이어트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나는 겨울에는 많이 먹어요. 왜냐면 네. 추우니까 지방을 좀 더 이렇게 모아야 돼요. 남편도 좀 통통한 거 좋아하시죠? 아니요. 남편은 마른 여자를 좋아해서 업어주질 않아요. 40kg대가 돼야만 업어주겠다 그러면서. 남편하고 멀리 하려고 살찌운다 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네. 우리 브라이언 오빠가 얼굴에 더 작아졌어요. 살아져요. 살이 쪽 빠졌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좀 머리 내리면은 그렇게 네. 보이나 봐요. 진짜 얼굴이 진짜... 제가 또 이번에 플라이 투 스카이 신곡 나오면서 콘서트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죠. 옛날 아이돌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살이 빠져야 되겠다.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샵해 보여야 되니까. 그동안도 생각한 적이 없어서 워낙 근육 몸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나왔으면 아이돌이라고 해도 믿었을 네. 것 같아. 맞아. 너무 예뻐졌어요. 아니, 잘 늙었어. 아니 뭐 출연료 더 받아요 저보다? 네. 갑자기 기분. 아니 이걸 쳐주면 10% 준다 그래가지고. 네. 아니 근데 오빠 진짜 네네. 얼굴 너무 좋아졌어요. 언짜요? 네. 갸름해졌죠. 어쨌든 그래서 브라이언 씨의 다이어트 네. 비법이 이제 오늘 공개되는 건가요? 사실은 오늘 저의 다이어트 비법은 아니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기 제가 공개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네. 아니다. 두 번씩은 시도해 볼 것 같아요. 여자들은 무조건 네. 다이어트에 관심 있어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빨리. 바로 이 요새 다이어트 시장이 큽니다. 뭐 여러 다이어트 있죠. 뭐 고추 이렇게 뭐 기름 마시고 뭐 이렇게 뭐 디톡스 이런 거 있는데 오늘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보세요. 뭐죠? 공개돼 있습니다. 아메 아닌가요? 아메? 네? 이거 그냥 커피잖아요. 이거는. 이거 아닌가 약인가?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이게요? 근데 솔직히 다이어트 하는 그런 뭐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뭐 디톡스 다이어트, 뭐 닭가슴살만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물만 마시고 살아요. 이런 분들 그건 괴롭고요. 요거는요 밥도 드시면서 운동하시면서 드시면서 다이어트가 됩니다.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아, 먹으면 끝인 거죠. 집에 그냥 인테리어로 놔두고 싶네요. 네. 와서 좀 볼게요. 이쪽 팀은 직접 만들어 보고. 약간 옷 때문에 어때요? 근데 이게 아메리카노 맛은 맞는데 기존 그 커피숍에서 사 먹는 아메리카노보다 더 드라이하고 맛이 약간 좀 마일드예요, 되게. 만약에 이거를 이건지 알고 먹었으면 오 맛있어요. 이걸로 다이어트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사과 맛이 있으면 고급스러운 그 루아 커피 같은 그런 더치 커피 느낌 나는데. 근데 커피는 아니고요. 근데 콜롬비아 그 원두 아랍니까? 그 액체물을 예 그거 추출물을 그대로 담아 있으니까 그래서 향이 나는구나. 하지만 맞습니다. 커피는 아니. 아니고. 제가 아메리카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그냥 아메리카노 그 마시는 그 기분 그대로예요. 그렇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르시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제일 유명한 네. 알아요. 제일 유명하죠.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또 L 카르니틴도 있습니다. 아, 좋은 게 많이 들었네요. 아, 저 뱃살 빼는 주사 맞을 때 그거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내가 알아. 내가 남자분들도 헬스 다니면서 네. 탄탄한 몸 원하잖아요. 아니, 진짜로 내 배에 그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 이제 이거 마시면 되겠네요. 엘카르니틴 그 알약도 많이 먹거든요. 운동할 때. 이거는 건강식품. 이렇게 액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차에 넣어놔도 되고 아니면 뭐 가방에 넣어놨다가 맞습니다. 네. 갖고 다니면서 진짜 편리한 거는요. 그냥 이거는 뭐 찬물, 그러네. 뜨거운 물 아니면은 우유 본인이 원하는 음료에다가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요. 네, 거기다 타고 또 마셔요. 일단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하루에 두 포르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포 먹으면 어떻게 되죠? 세포로 마시면요. 우리가 이제는 그 하루에 필요한 그 카페인이나 엘카르니틴 그리고 가르시니아가 그 성분이 너무 지나치니까 네네네. 적당한 양은 딱 두 포르 정도만 많이 먹으면 손발 떨릴 수 있으니 그렇죠. 예. 사실 좀 전에 내가 이거를 원액을 좀 먹어봤어요. 원액으로. 왜냐하면 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셨을 때 물에 희석해서 먹는 거나 원액으로 먹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사실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라는 말이 붙으면 그냥 붙는 즉시 맛없음 이런 인식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너무 먹고 싶어도 사실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안 좋다고 해서 참고 마시는 커피 맞아요. 맛이 나니까 네네, 그것도 뭐 일반 커피랑 다르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액상이라 네. 보관이 좀 뭐 제한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최대 1년 동안 보관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 이 액상 그대로로 1년. 그렇죠. 아, 그럼 1년이면 꽤 긴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한 박스 갖고 다니면은 한 달 안에, 한 달도 아니에요. 일주일 안에 먹을 수 있어요. 네네네. 네. 보통 이제 여자분들 솔직한 말로 밥 먹고 나면 커피 하나씩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의 일석이조 같은 느낌이니까. 왜냐면 향이 나니까 차라리 그냥 커피 대신에 살도 뺄 겸 그쵸. 요걸 아침 먹고 요거 한 잔, 점심 먹고 요거 한 잔, 저녁에는 끝. 다음 날은 살 빠지고. 원래 얼마나 좋아요. 잠자야 돼서 잘 안. 또 그리고 보통 그 커피를 빈속에 먹을 때 부담감이 있잖아요. 커피라는 거는 근데 이건 커피는 아니지만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빈속에 먹어도 별 부담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게 처음 이걸 봤을 때 다른 제품들은 사실은 이 케이스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유머스럽고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 이 제품에 신뢰감이 가는 게 내용물 성분도 굉장히 좋겠지만 이저 봤을 때 저 모든 비주얼이 되게 요즘 트렌드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신뢰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지금 집에 이렇게 이쁘게 카페나 모두 이렇게 인테리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예쁘다 박스 상자. 가방에도 없어. 좀 약간 올드하면서 뉴. 현대인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느낌처럼. 네. 하루에 두 번 정도 마실 수 있는 거니까 뭐 찬물에 뜨거운 물 다 이렇게 금방 녹아서 마실 수 있는 거니까 아마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